품속 감초. 지천등역의 정은표 선배님이 코미디면 코미디, 긴장감 있는 신이라면 긴장감 있게 너무 표현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옥에서 태어났으니까 옥녀라고 하지 뭐. 옥녀? 태어나는 순간부터 쭉 옥녀를 보살펴온 자태공인 옥녀의 양아버지 정은표 씨. 옥녀가 있는 곳이라면 네?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은표 씨 하면 애드립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제가 제일 좀 심혈을 기울였던 애드립이 세대가 리신. 옥녀가 없어졌잖아! 예? 아니 옥녀가 없어지다니요. 옥녀가 지금 그럼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아, 그거 이 사람아! 나도 모르지! 예? 세대가리, 우리 주부 세대가리. 아휴. 저희 그 감독님마저도 그 대사가 원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애드립을 아닌 척하면서 애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와의 또 다른 골든 포인트, 바로 조선시대 감옥 전옥서를 볼 수 있는데요.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세트장을 사극의 거장 이병헌 감독이 야심작이라고 하죠. 실제로 보는 전옥서는 어떤 느낌일지 지금부터 함께 둘러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이 전옥서의 책임자 주부 정대식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최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드라마 옥중화의 무대가 되고 있는 전옥서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자, 따라오시죠.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저에서 강만보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들겨 패고 우리 또 고수 씨가 여기서 엄청난 이 액션 연기를 또 선보이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저희 그 박태수가 갇혀 있었던 지하 동굴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지하 동굴로 가는 비밀의 문입니다. 열고 이 바닥을 열면은 지하 동굴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나오는 지하 동굴. 작품 속 옥녀가 스승 박태수와 만나게 된 공간이죠. 이곳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하 동굴은 다른 데 있어요. 저기 산을 이렇게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구석구석 전옥서를 살펴봤는데요. 알고 보면 재밌는 옥중화 앞으로도 기대되시죠? 윤원영 대감 바로 어제 옥녀에게 자신이 윤원영의 서자임을 밝힌 윤태원. 윤원영 대감 서자야. 예? 그리고 윤원영의 반격으로 더욱더 다이나믹한 전개가 예상되는 옥중화. 이제 외집으로서 활동을 조금씩 이제 하게 되거든요. 밝고 명량하고 총명한 그런 모습을 원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옥중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도 옥중화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